영가 현각의 장편 손시 증도가 깨달음의 노래 47째 편입니다. 못짐승의 발길이여 아기사자의 뒤를 따르나니 나이 3살에 울음소리는 산천을 뒤흔드네. 여우 때 흉내내어 사자 울음으로 보지만 백년 먹은 귀신들마저 허탕만 칠 뿐이네. 사자 중수 후 삼세 증능 대효 후 약시야간 축법왕 백년 요괴 허계구. 여기서 야간은 들여우를 말하고 백년 요괴는 백년 묵은 여우나 요사스러운 귀신을 말합니다. 비록 아직 나이가 어리더라도 진리의 길을 가는 구도자는 마치 아기 사자와 같습니다. 아기 사자는 비록 어려도 늑대나 여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못짐승의 발길이여 아기 사자의 뒤를 따르나니 나이 3살의 울음소리는 산천을 뒤흔드네. 여우 때 흉내내어 사자 울음으로 보지만 백년 묵은 귀신들마저 허탕만 칠 뿐이네. 영가 현각의 장편손시 증도가 깨달음의 노래 47째 편이었습니다.